봐봐.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중계에서 TCC 하나씩 찍는데 그 반응이 되게 좋아. 그래가지고 매주 내가 하나씩 찍고 싶은 욕심이 생겨. 이번 주에는 내가 이거 말하고 싶은 건데, 이거 말하기 전에, 그러니까 TCC 찍으면 막 밑에 TCC에 대한 질문이 막,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많아. 자, 봐봐, 이거. 머릿속으로 상상해봐. 이게 우선 상당히 주관적인 건데,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. 근데 어쨌든 내 주관이니까 도움이 되면 한번 해봐. 머릿속으로 상상해. 하루 종일 학원 갈일 없고, 과외 할일 없고, 그냥 나 혼자서 완전 셀프 스터디 독학으로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생각해봐. 그런 날이 있는데,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공부하고, 12시에서 1시까지 밥 먹고, 역시 1시에서 5시까지 공부하고, 5시에서 6시에서 밥 먹고, 뭐그 이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, 이런 경험 있지 않냐? 12시에 점심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이제 12시에 1시까지 하는데 아침 11시 30분에서 12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쫙 공부했는데 점심 먹기 직전에 공부가 제일 잘 되는 느낌 가져본 적 없어? 나는 항상 그랬거든. 밥 먹기 직전 한 2, 30분이 공부가 제일 잘 돼.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기까지가 너무 힘들어. 아, 또 해야 돼. 막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. 그리고 어떻게 해서 1시에 딱 앉아서 다시 5시까지 공부를 막 열심히 하지. 그러면 5시에 밥을 먹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밥 먹기 바로 직전 이 30분 동안 공부가 그때 또 항상 잘 되더라고.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했었어. 밥 먹기 직전 요때 항상 공부가 잘 된다라는 느낌이 왜 그럴까 싶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었어요, 옛날에. 아빠, 왜밥 먹기 직전에 30분이 공부가 제일 잘 되죠? 내가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, 어느 정도까지냐면, 밥을 조금 늦게 먹고 나서, 늦게 먹든지, 어쨌든 이 공부 잘 되는 느낌이 조금 더 오래, 그리고 좀더 일찍 왔으면 참 좋았는데, 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었지.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하신 말씀이 넌 그냥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아.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도 말씀하셨고 그 신문에 써 있는 의사 선생님들 막 이렇게 쓴글 있잖아. 거기서 읽었는데 원래 그렇다는데 빈 속일 때 집중력이 잘 된대. 속이 이렇게 비었을 때. 그래서 그때 그글 내가 읽었던 기억나. 그래가지고 니네가 한번 해봐. 여기서 아침에 밥을 좀 배불리 먹지 말고 조금 먹고 쫙 공부해봐. 배불리 먹고 쫙 공부할 때보다 거의 안 먹거나 조금 먹고 공부할 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간다. 아, 이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쓴글 내가 봤었어. 그리고 빈 속의 집중력이 훨씬 더 높아진대. 그거를 읽고 그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말씀드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당연하잖아. 배불리 먹으면 머리 올라가야 될 피가 여기에 가 있으니까 이 머리가 피가 비는 거야. 얘기하시던데 근데 그게 학원 강의를 내가 계속하면서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내가 꼭 수능 전에 한 번씩 하거든. 아,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수능 날 밥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는 양이 이만큼을 보통 먹는 거면 보통 먹는 한 끼의 양의 한 3분의 1 정도만 먹어. 아니면 아예 안 먹고 영양 스틱 있지. 뉴트리션 스틱 또는 그 초코바. 요거를 가볍게 좀 먹고 했을 때 특히 그 3교시에 있는 영어는 그날 아침에 피곤한 상태에서 점심을 배불리 먹어버리면 오후에 식곤증까지 오는 데다가 배도 부른 데다가 피곤한 게 와가지고 좀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. 이 소화시키면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수능 날
점심시간에 무조건 1교시, 2교시 시험 결과하고 상관하지 말고 1교시, 2교시 끝나고 나면 운동장 나와서 스트레칭을 5분, 10분 정도 해. 혈액순환을 위해서. 하고 밥을 배불리 먹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영어 준비하고 그러지 말고 밥을 아주 조금 먹고 에너지바 같은 거 조금 먹고 그리고 칼로리 채운 다음에 속을 확실하게 비워. 그랬을 때 머리가 팽팽팽팽팽팽 돌아가. 그래서 다시 이때로 좀 돌아와 보면 내가 이걸 한번 해봤어. 해봤는데 아침을 조금 먹고 오케이? 아침을 조금 먹고 나서 버텨봤더니 버틸만 하더라고. 나는 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. 공부하다 배고프면 어떡하지? 왕창 먹어놔야지. 근데 그 왕창 먹은 게 소화시키면서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시험 날 전날은 아침이나 점심이나 아주 조금 먹고 버텨.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갈 거야. 그리고 내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이게 과학적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썼던 그 의사 선생님이 썼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분명히 나. 그리고 벌써 너희들 내가 지금 이 얘기 하는데 약간 좀 공감이 되지.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지. 알았어? 이거 그러니까 명심하고 시험 날 점심을 확 많이 먹어서 오후에 자기 컨디션을 더 악화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게 조심해. 그리고 지금 15일 남았다고 그랬잖아. 한번 하루 정도, 이틀 정도 내가 이 스타일이 맞는지 한번 독서실이나 집에서 학원 갈 일 없이 독학으로 공부할 때 하루 종일 이 정도 한번 해봐. 그래서 그게 내가 좀 맞는다 저게. 이게 좀 맞는다 싶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날 결정해. 수능날. 수능날 아침에 음식을 좀 조금 먹고 몸 상태 확확 탁착 돌아가게. 물론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분 같은 건 좀 잘 먹고 이게 수분 섭취는 잘 하는데 음식물을 많이 먹어서 몸이 부대끼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게. 알았지? 내가 다음 종강 수업에 마지막 TCC 또 해볼게. 알았지?